에어팟 프로 2세대의 출시일이 아직 정확히 공개되진 않았지만 올해 안에 나온다고 하는데요. 이런 가운데 해외 IT 매체인 애플인사이더가 에어팟 프로 2세대의 렌더링 제작해서 공개를 했습니다. 사진을 보면 이전과 달라진 큰 특징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기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. 현재 애플을 제외한 삼성이나 소니 등의 다양한 제조사들에서 기둥 없는 무선 이어폰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애플도 이런 디자인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렌더링을 제작한 것 같은데요. 실제 작년 10월 출시한 에어팟3의 경우 기둥 길이가 1, 2세대보다 눈에 띄게 줄어든 디자인으로 관심을 끌었는데 프로는 아예 기둥을 없애는 방향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둥이 없어진 만큼 충전 케이스 디자인도 간결하게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. 위에서 아래로 여는 클램셀 형태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 이어폰 수납도 위에서 꽂는 방식이 아닌 눕혀놓는 방식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. 충전 케이스 후면에는 소리를 내는 스피커 구멍이 있는데 여기로 소리가 나와 사용자가 케이스를 어디 놔뒀는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. 또한 무선실 음원 코덱인 ALAC도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. 이를 통해 기존 블루투스 방식보다 더 높은 음질을 제공할 것이라 예상됩니다. 가격은 $250, 우리나라 환율로 30만원 수준을 내다보고 있는데요. 바뀐 디자인이 과연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출시된다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